백혈구 씨가 순찰을 걸며 적을 찾아내면은 마크로파지가 항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걸 헬퍼티 세포가 지시를 내린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하는 세포 에피소드 3. 아, 에피소드 3. 예. 그럼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리뷰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저희 스샷으로. 아, 예. 아, 이렇게 또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예. 정말,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봤는데. 아, 재밌어? 이게 또 요새 코로나 엄청 유행하는데, 인플루엔자 감염이 된 상황의 어떤 그런 거여가지고, 인플루엔자가 요새 되게 힘들어요, 얘네가. 거의 유행을 못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 보면은 나이프티셀이라는 애가 나와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 외부 항원을 안 만난 우리 외부세포여가지고 활성화가 덜 되네. 이제 네. 그런 애가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이게 머리에 보면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거든요. 이렇게 약간 좀비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이제 밖으로 이게 표현이 됐구나.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랑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인플루엔자 감염된 상태로 막 이렇게 있다가 아, 또 우리의 주인공 이렇게 백혈구가 나타나요. 백혈구가 원래는 우리가 뭔가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원래 피부랑 점막이거든요. 어, 그렇죠. 1차 방어선. 네. 이거 뚫고 들어온 애들을 진짜 처음으로 싸워주는 게 원래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란 애들이에요. 호중구. 그래서 옆에는 가루하고 호중구라고 되어 있는데 뉴트로피엘이라고 네. 하죠. 네. 얘네가 원래 백혈구 중에서 거의 제일 많고 안에 원래 실제 보면은 막 그라뉴리라고 막 과립이 잔뜩 들어있어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얘네가 막 단백질 분해요소, 지질 분해요소, 산화요소 같은 거 뿜어가지고 감염된 세포나 세균들을 막 이제 죽이는 역할인데 근데 백혈구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거 보니까 느낀 게 원래 막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짜잖아요. 이 여드름 고름이 사실 백혈구랑 적들의 시체 시체가 나오는 네, 그거거든요. 고름이 노란 사체. 그래서 예, 백혈구가 보니까 갑자기 여드름 짜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갑자기 이 나이브 티셀이 왜 벽 사이에서 나타나냐고 물어봐요. 근데 원래 뉴트로필이 이 혈관 벽 사이로 오거든요. 맞아. 심지어 네. 그 염증 생겼을 때 사이토카인 매개체가 맞아. 되면 거기가 틈이 네. 벌어지면서 애들이 막 더 오잖아요. 맞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염증 반응 같은 거 있으면 막 붓잖아요, 거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혈관 안에 이제 피랑 혈액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혈관 벽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그 혈관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새요. 이런 뉴트로필 같은 면역세포만 가는 게 아니라 물도 새가지고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관 벽이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뉴트로필 실제로 막 이렇게 더 모여드는데 아 이것도 기가 막히게 벽사이로 왔냐고 표현을 했네요 진짜. 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나이브 티셀이어서 약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좀 억울해할 수 있는 게 나이브 티셀이 원래 티셀이 이 흉선 사이무스에서 성숙돼가지고 나온 애들이 티셀이거든요. 맞아. 근데 나이브 티셀이 되려고 해도 이 흉선에서 성숙을 할 때 한 95%는 죽어요. 나를 적으로 인식한 애들은 다 죽거든요. 애는 그래도 한 95%의 그걸 뚫고 되네야. 상위 5%네요. 상당히 굉장한 친구인데 생긴 거는 막 네. 너무 순진무구하게 생겼네. 아, 사실 거의 뭐 대기업에 입사한 그런 신입사원 같은 느낌인데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 증상도 나오네. 네. 근데 또 이게 마크로파지가 등장을 해요. 마크로파지 겁나 멋있게 나와. 원래 마크로파지가 마크로가 큰 파지가 먹다. 그래서 겁나 거대한 세포가 진짜 조그마한 세균 막 잡아 먹고 댕겨요. 제가 동영상도 틀어드릴 텐데 이게 겁나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얘가 뭐 샤프신 같은 거 박히거나 어떻게 이물이 있을 때 얘네들이 가서 그런 거에 갉아먹습니다. 진짜 이게 잘 안 먹히는 그런 애가 있으면은 주변에 마크로파지 잔뜩 모여가지고 그라뉴러 말하고 막 이런 진짜 덩어리도 만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애들인데 근데 이 여자 캐릭터가 손도끼를 들고 싸우더라고. 아, 그 살상력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아, 손도끼로. 손도끼로. 그 정도 되겠네. 예. 네. 뭐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표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인플루엔자 싸우들 때 킬러 T 세포. 이제 나이브 T세포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추천 면역 중에 이제 실제로 와가지고 세포독성 T세포라고 세균 벽 뚫은 물질이랑 그 안에다가 막 녹이는 물질 집어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감염된 세포들을 막 죽이는 애들이거든요. 때로 물러다니면서 여기서도 태우네요. 나이브 T세를 태우는데 애도 그 5%의 그거를 뚫고 자기도 이렇게. 나이브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T세포도 막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면역학이 다 나오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한번 호되게 싸웠던 킬러 T세포 중에 일부가 메모리 T세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정보들을 줘요. 면역이? 같은 개체가 왔을 때 좀 더 잘 싸울 수 있게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면역력을 획득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번 걸린 그런 감염병 잘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어렸을 때 좀 뭐 자주 좀 이런 잔병 치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 몸이 이렇게 면역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진짜 면역 세포가 다 나와요. 인플루엔자 그러네. 덴드라이틱 세포. 수정 세포 뭐냐면 얘네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생겼거든요. 맞아요. 되게 지저분
오랜만에 겁나 지저분했어. 많게 생겼고. 야, 마이크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근데 머리에 약간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게 있긴 해요. 후진상세포라고 정말 나뭇가지처럼 쫙쫙쫙쫙 뻗어가지고 원래 뭐냐면은 이런 그 세균 덩어리, 항원 덩어리를 쫙 먹어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런 면역세포들, 아까 나이브 T셀 같은 애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항원 복합체를 보고 활성화가 되는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겼어, 생긴 것도 진짜. 네, 네. 근데 생긴 건 실제로 굉장히 흉포가다.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렇게 T세포를 이렇게, 이거 선배들 모습 같이 보여주는 건데 T세포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줘요 얘네가. 뭐 이거는 진짜 그 수지상세포가 이야기해주는 건데, 나이브 T셀한테 우리 같이 협력한다, 세포들, 면역세포들이 협력한다 이야기하는 건데, 백혈구 씨가 순찰을 돌며 적을 찾아내면은 마크로파지가 잡아먹은 다음에 그걸 분해한 다음에 그 항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걸 헬퍼T세포가 지시를 내린다. 헬퍼T세포가 어떤 면역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역할. 이게 알레르기 질환도 사실 헬퍼T세포의 미성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에이즈 같은 게 이 헬퍼T세포가 그래서 우리의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킬러T세포가 적을 붙질렀는데 약간 좀 면역학 약간 강의처럼 강의 같네. 진짜로 수생세포가 이렇게 나이브 T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각성시켰네 지금.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야. 각성시켜줘. 그래서 이펙터 T세포가 돼요 이렇게. 약간 느끼한 얼굴에 약간 그 너는 이미 죽어있다 느낌이네. 근데 나는 그 전에가 더 좋아. 나이브 T세포일 때가 더 약간 마음이 가. 근데 활성화되면 이제 못 돌아가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전투가 길어지면서 B세포가 나와요. B세포 이제 안티바디 만드는구나. B세포는 왜 B세포냐, 우리 골수 봄메로우에서 만들어지고 성숙하는 애들이거든요. 비세포에서 이 항체를 만들 때는 또 플라즈마 셀이라고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항체를 겁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싸우는 약간 이런 후천 면역, 약간 좀 시간이 걸린 애들인데 굉장히 얘는 진짜 파워풀하고 우리가 이거 백신 맞는 이유가 이 항체 이거 만들려고 맞아요.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할 때도 항체 있냐 없냐를 계속 검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지금 싸움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막 식욕도 감퇴하고 이런 것들도 표현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이렇게 식욕 감퇴하는 것도 면역 세포들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더 써야 되니까 밥 먹고 소화시킬 그 겨를이 어딨어요 지금. 그렇지. 당장 싸워야 되는데 열도 올려야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먹긴 해야 돼. 우리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병이 길어질 때 단백질 같은 거 충분히 안 먹으면은 이런 면역세포들 만드는데 또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식욕은 감퇴하지만 여러분이 뭐 아플 때 그래도 드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겼어. 이렇게 이겼는데 갑자기 이 싸움의 마지막에 이상한 한 마리가 나와. 항체를 썼는데 안 먹혀. 이거 뭘까? 뭘 것 같아? A형 인플루엔자. 실제 A형 인플루엔자가 이게 변이가 좀 잘 생겨요. A가 이제 한 겨울쯤 유행하는 거고 B가 봄에 유행하는 건데 보통 대형 유행은 A형이 시킵니다. 네. 왜냐면 얘가 변이가 되니까. 네. 보통 한 10년 주기로 큰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나 이렇게 좀 팬데믹 규모의 유행을 일으켰던 인플루엔자는 다 이 A형 독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형 독감이 나타나면 이렇게 변이가 크게 일어나면은 아까 그 메모리 T셀, 기억하는 T세포가 이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체도 못 만들어내고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처음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 모르는 애랑 싸우는 거랑 똑같지.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후천 면역 자체가 좀 발동을 안 해서 싸움에 우리가 장기전 가면은 이게 못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표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다른 분들도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일본에서 뭐 인기가 있는 드라마라고 하니까 넷플릭스 들어봤어 이거. 넷플릭스에서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좀 재밌긴 해. 막 빨간 그 RBC들이 맨날 CO2 이산화탄소 나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게, 우리가 보통 피 그러면 산소 나른다고 생각하잖아. 산소를 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원래 우리가 숨 막힌다고 느끼는 것도 산소가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분압이 올라가는 걸 더 숨 막힌다고 우리 느끼거든요. CO2에 조금 더 예민하죠. 네, 더 예민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CO2를 나르고 있어요 얘네가. 누가 감수했을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서 또 저희가 보면서 재밌다 싶은 거 있으면은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